And if you are ready,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recordings together and let's start interpreting. I will start interpreting right away. So if you want to practice yours once again, then I suggest you pause the video uh, after you listen to it and then, you know, do your interpretation. And then you will hear my interpretation. You can kind of compare and contrast and see how it is different, if it is any different. So, if you're ready, let's listen to it together. At Amazon.com, we are committed to protecting your privacy. We use the information we collect about you to process orders and to provide a more personalized shopping experience. Please read on for more details about our privacy policy. 아마존 닷컴에서는 당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관해 수집된 정보는 두, 당신의 주문을 처리하고 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통역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딱 하셨을 때 아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합니까라고 <laughs> 말씀해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하실 때요, 처음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거 숙제를 보실 때 빈칸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빈칸 많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빈칸들을 듣고 채우시는 거를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들어보고 실제로 통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 바로 번역부터 하지 마시고요 통역하는 거아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은 아 내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구나 물론 노트 테이킹은 필수입니다 본인 지금 일단 이 강의에서 저희가 요거 하는 거에서 노트 테이킹에 관해서 제가 뭐, 굉장히 관여를 크게 많이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I will tell you the tips and tricks, but I am not going to go into too much detail because that's not the uh, focus of this course.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 들으시면서 노트 꼭잘 적어주시고, 최대한 자기 기억력을 사용해서 한번 통역을 깔끔하게 해보세요. 녹음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오글거리잖아요. 자기 목소리 들으면. 그래도 해보세요.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한국말을 하지? 내가 말을 할때 어떤 식으로 말을 흐리지? 혹시 내가 중간에 어, 아뭐 이렇게 영어로는 filler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 이렇게 들어보면은, 처음에 막 하면은, at amazon.com, we're committed to protecting your privacy. 자, 이딱 문장 하나만. 이거를요, 듣자마자, at, amazon, 여기 쓰는데 아마 문장이 끝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at을 저는 보통 대부분 이걸로 다 바꾸거든요. 골뱅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a t 라고 읽고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t amazon.com 그냥 mz.com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점만 찍어도 저는 이거 이메일 주소라는 거뭐 메인 그 도메인 주소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관 안 해도 되고 솔직히 이런 거 통역할 때 들을 때 amazon.com 이렇게 들으면요 이 amazon.com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 정말 세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항상 듣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amazon.com 그런 거는 솔직히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A 정도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 아, 요거는 아마존 닷컴이었지. 그냥 뭐 AZ만 쓰셔도 되고, AMG만 쓰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M, AZ, O, N, 점, C, O, 이거 다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트 쓰는 거 자체가 It is to help you remember things. If You are not remembering from this. 이거를 보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억하는 거에서 요거를 보고 약간 보완하는 식? 그러니까 이거, 이게 주된 정보원이 아니에요. My number one source is my memory retention skills. 내가 기억하는 정보력이 일단 제1소스고요 요거는 그거를 그냥 보조해주는 그제 1, 그제 최고의 그 메모리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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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테이킹을 잘하면 잘 하실수록 통역 이렇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제가 정보를 이렇게 자잘 적고 나중에 이거를 보고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